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농촌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봄에 농촌을 여행하고 찍은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봄에 아들과 농촌을 여행했습니다. 농촌의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농장을 돌아봐도 학습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익산에 있는 양파 농장을 구경했습니다. 양파가 정말 끝도 없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밭을 가는 농부의 손길이 부지런합니다. 함안의 연꽃 농장에도 구경을 했습니다. 연농사를 잘 짓고 있었습니다. 도라지꽃도 아름다웠습니다. 논의 물이 싱그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벼가 잘 자라고 있었지요. 농촌에도 많은 먹거리들이 보았습니다. 농촌이라고 해도 세련된 카페도 있고 청년이 돌아와 개발한 수박 식당도 맛보았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수박 식빵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아들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힐링을 했습니다. 터키 물건들을 전시를 하는 공간도 있었고 아름다운 외양의 지붕도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조경물들이 사람의 눈길을 끄는 카페였습니다. 농촌에도 놀거리가 많았습니다. 농촌 아이들의 놀거리인 자양산 자락에 수영장도 있었고 정돈된 공원도 보았습니다. 악양 생태공원은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넓은 연못과 물결이 물렁이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농촌 여행을 하며 힐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